Lee의 Good Night Pops. Hello, Sam. Hi. Hello, Ryeowook. How are you?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good. Did you study? Thank you. Ah, did you study 물어봤는데 공부 아, 많이 했어요? No. 아니, no. Bad student. Thank you. I'm sorry. 어제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아, 요건 좀 쉬웠어요, 여러분들. 퀴즈로 저희가 내드렸었는데 고통 없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거를 영어로 어떤 거였죠? No pain, no gain. 다시 한번.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아, 오늘 이진성 님이 물어오신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배워볼 텐데요. 먼저 상황극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Here we go. 긴쌤인 것 같은데? 긴쌤! 긴쌤! 헨리! Long time no see! 야,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선생님! 선생님, 또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아, 대학은 잘 지내고, 헨리? 그럼요. 선생님 덕분에 저 좋은 대학 갔어요. 그때 선생님이 절 안 오셨으면은 못 갈 뻔했죠. 헨리 너!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친구 birthday party 하러 잠깐 놀러 왔어요. 독서실에서 밤새 공부해도 대학 갈까 말까인데 이 시간에 클럽에서 놀아? 너 이신이야? 이재식이 얼른 따라 나와. 쌤 아파요. 제 귀 좀 놔주세요. 헨리 너 그냥 이렇게 네 인생 망치고 싶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정신 차려. 그리고 너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어머님도 이렇게 생각해야지. 헨리야, 네 인생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만난 건 제게 행운이에요. 이진성님이 내일 스승의 날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고3 때 영어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싶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헨리쌤, 혹시 기억나는 선생님 있을까요? 사실 있어요. Teacher? 네, 저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10살 때? 네네. 10살인가? 몰라요. 9살, 10살? 네, 근데 그때 진짜 여자 뭐라 해? 근데 그때는 되게 싫었는데 근데 그 선생님 때문에 잘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네. 그 선생님 덕분이지 않을까. 네네네. 그러면 영어로 우리 네. 선생님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영어로 한 말씀. Mrs. Seidenberg. 사이덴버그요? 사이덴버그, 네. Mrs. Seidenberg. 사이덴버그. 네.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such a great teacher to me. Yeah, just thank you so much. 아우. Keep doing it. 전해졌다. Yeah. 아, 그래요. 우리 헨리 쌤에게도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먼저 이진성 님이 영어로 알고 싶은 문장 이거였어요. 선생님을 만난 건 제게 행운이에요. 네. 요거 영어로 좀 될까요? 네. 되게 길다 오늘. 네, 좀 길어요. I'm lucky to have met a teacher like you. 다시? I'm lucky. I'm lucky to have met a teacher like you. Like you. 네. 이렇게 끊어서 읽으니까 네. 잘 다 들리.